맛있다. 손님들한테 기분 좋으면 게임도 해주고 그래요. 사장님이요? 네, 중간에 서가지고. 그러니까 게임이 다 있잖아요. 어? 율동이 있어야 돼.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임.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. 아이고. 아이고. 오크맨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오크맨 터졌어 지금. 드디어 그래서 PPA 들어왔어요. 괜찮아? 네. 우리랑 딱 맞네. 급고. 야, 사용 연령대가 만 3세 이상이야. 단기 알바, 뭐 분식집도 있고. 야, 1급이 76만 원이야. 이거다. 뭐 하는 거야? 무슨 실험을? 신약? 신약. 다 검증된 거겠지 뭐. 쥐 대신하는 건가? 사람 사는 고깃집 김일도. 야, 이게 김일도 본인 이름인 거잖아 사장님.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거 한번 지원해볼까? 왔대. 어? 우리 맞네. 왜 지하 타고 온 거 아니었어? 나 연예인이잖아. 택시 타고 왔어. 근데 내가 차는 거잖아. 근데 이게 언제쯤 누가 채워주는 거야 이거? 100만 나오면.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몇 만이지? 4만. 그거 나한테 보내왔던데 아까? 저 혹시 실례지만 여기 어딘지 아세요? 사람 사는 고깃집 김일도. 잘 모르겠어요. 그럼 혹시 아르바이트 가장 기억에 남는 거? 편성 알바요. 현금 수송 가는 거. 현금 수송 알바요? 저 처음 듣는 알바인데. 그럼 뭐 자격증이나 필요한 거 없어요? 조건들?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당 2만 원 받았어요. 근데 그 일의 장점이 뭐였어요? 한 번에 땀이 20억 40억씩 알고 다니는데. 20억 40억? 몰래 이렇게 좀 삥땅한 건 없었어? 저기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성규입니다. 네. 제가 어제 알바 깜짝 놀랐어요. 문득 장성규님. 와,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저 뭐부터 배우면 될지. 자,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요. 여기서 그냥 커튼 딱 치시고. 아, 여기가 탈의실이에요? 네. 어제 급 만들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전날 이제 뜨고 나고 기름을 태워가지고. 네. 숯을 담아야 되거든요. 다소 뜨겁습니다. 네. 깜짝아. 아,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. 그냥 숯을 바닥에 담으면 이 연기가 그냥 손상한테 바로 올라오니까. 이제 속단이 되면 던진다 그러죠, 이렇게. 혹시 숯을 재탄이라고 나와요, 재탄. 재탄하면 더 꼬진. 5대5. 이 정도. 아, 근데 저는 이번에 고기 알바가 너무 기대가 됐던 게 되게 잘 썰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면 팁 주시잖아요. 다음날 이제 뭐 좀 먹을 건 사와야죠. 아, 그럼요. 그건 매너지, 매너. 나 다음날 안 오지? 이거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? 10kg? 10kg 정도? 그럼 이 한 덩어리가 지금 얼마에 팔리는 거야, 이 정도가? 1인분에 160g 주고 14,000원 받으니까. 네. 갖고 오는 건 얼마예요? 160을... 네. 10을... 그러니까... 사장님,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혹시 사장님도 그러면은 한 번 딱 자르면은 160g 딱 1인분이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? 그럼요. 한번 해볼게요, 저희가. 정도가 160g 나옵니다. 이겁니까? 확실합니까? 이게 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g인가 5g. 근데 원래 이렇게 항상 식사를 푸짐하게 해요? 사장님이 좀 만들어주시고 싶은 거 그날그날 달라요. 시간이 4시인데 저녁이에요 이게? 점심이죠. 지금이 점심이구나. 아,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다.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겠는데요, 알바하시면서? 선배님, 실례의 질문이 될 수 있지만. 실례시면 안 오는 줄 알았다니까. 직원이요, 남자친구랑 고기 먹으러 왔다가. 아, 진짜로? 알바를 네. 본인이 지원한 게 아니라 손님으로 왔는데 꼬드기신 거예요? 네, 스카우트 당했어요. 근데 사장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게 되는 거구나. 손님들한테 기분 좋으면 게임도 해주고 그래요. 사장님이요? 네, 공간 서가지고. 그러니까 게임도 다 있잖아요. 율동이 있어야 돼.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임.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. 분위기가 좋네요, 직원들 분위기가. 저희도 항상 단톡방을 운영합니다. 이렇게. 너무 사장님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예요. 뭐 하면 돼요, 이제? 이거 소스 담아야 되는데 네. 피알젓이라고 반스푼. 아하. 이렇게 해서 딱 삼각형 모양 나오면 아하. 여기다가 내려주세요. 이게 어렵구나. 삼각형 모양으로. 이거 어떻게 하지? 네. 맥주 드세요. 맥주 몇 병 드릴까요? 제주 미트에이드라고 하트, 클라우드, 테라 제주 미트에이드. 아, 여기 있습니다. 처음 뵈니까 제가 한 잔만 따라 드릴게요.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자주 식사를 하시나 봐요. 네.
회사 동생이에요. 네, 멘토시구나, 멘토. 선배 자랑 좀 해주세요. 오늘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, 느낌이. 그러세요? 표정의 변화가 없으시구나. 이런 분들이 도박 잘하세요. 오,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. 이거는 제가 두 분 오늘 너무 방해를 많이 해서. 어머, 이거 비싼데? 이거 얼만데요? 8,000원으로 알고 있는데. 사장님, 8,000원짜리잖아요. 아, 죄송해요.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? 직장 동료신 겁니까? 다 대표. 어, CEO세요? 스타트. 우와, 멋지시다. 소맥 한 잔 말아드릴게요. 다 동종 업계에 계신 거예요, 세 분 다? 나이스. 와, 사장님 목소리도 좋으시다. 뭐 드릴까요? 카스 한 병 드릴게요. 어. 카스 한 병 주세요, 카스 한 병. 어,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요, 사장님? 이거 되게 어려워요. 아, 이거 시급 만 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? 후예요. 아, 그러세요? 같은 직장에서 퇴근하면서. 네. 아, CC셨구나. 경찰청에 근무해요. 아, 경찰이세요? 지금 부서도 같으세요? 경찰청 수사도 있고. 수사고. 감사관실. 감사관실. 네. 어느 두 분 정도 금슬이시면 오늘 셋째 가는 건가요? 남자로서 끝냈어요. 야, 고기를 하나도 안 남기네. 고기 주워 먹을 게 없네. 어, 장난 아닌데? 그래요. 안녕하세요. 뭐 필요하세요? 물 좀. 물이요? 네, 물 갖다 드려요. 두 개를 갖다 드려요. 다신 안 부르게 두 개를 갖다 드려요. 물. 뭐 드릴까요? 술이요? 창암처럼 몇 병? 다섯 병? 자, 두 병이요? 알겠습니다. 오늘 어떤 자리예요? 회식 자리예요? 없는 모임. 아, 맛집 탐방. 그럼 그 안에서 커플도 생기고 그러겠네요. 커플도 생겼다가. 생겼다가. 혹시 이 안에 지금 현재 ING인 커플이 있습니까? 저희도. 근데 가장 멀리 앉아 계시네요. 보PD, 우리 이 프로그램 접자. 진짜 처음으로 다 싫었어. 깜짝. 나 사장님인 줄 알았어. 나도 갔는데 피가 갔다 와야 되는데. 그거 제가 갖다 줄게요. 누구? 애기? 애기요? 저기. 아버님, 어머니, 이 애기 옷 놔두고 가신 거 같은데? 맞죠?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마지막까지 판타스틱하네요. 아, 근데 마무리 너무 좋네요. 오늘 저 잘 이끌어주셨는데 고깃집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 알바가 이런 점이 좋다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, 저희 고깃집이. 자, 얼마 벌었나? 만 원, 2만 원. 두둑한데? 3만 원, 4만 원. 4만 5천 원, 4만 6천 원. 4만 6천 원? 그러면 얼마야 이거 지금? 9,200원. 맞네, 9,200원이네. 괜찮은데? 이 정도 받으니까 그래도? 왔다. 뭐 왔어? 추천서? 오. 아, 이렇게 추천이 되면 내가 또 나중에 다른 데 알바할 때도 신뢰가 쌓이는 거구나. 추천서, 장성규. 손님들께 유쾌하게 대해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은 잘합니다. 실물은 별로입니다. 고깃집 알바 후기. 뭐 고깃집 알바 너무 보람도 있었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 오늘부터 채식주의자예요. 사장님 제발 좀 들어가 계세요, 사장님. 어? 어, 이거 심쿵인데? 대한민국 매출 1위 델몬토 레드스.